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58 되시는 분이시죠? 우리 병호생 되시는 우리 말띠 여러분들의 이제 8월달 운세를 한번 들여다 볼 건데요. 참 올해는 변화무쌍한 한 해였습니다. 좀 이동수가 좀 많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월달, 2월달 그리고 3월달 이때 이동 변동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5월달서부터 또 저번 달인 7월달까지 양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7월달에도 이동수가 있었다. 그래서 정월달에 이동수가 들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걸튼 또 5월달하고 7월달 수전에 또 이동을 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. 자, 어찌 됐건 간에 나이가 이제 58살이시면은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. 하지만 그래도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문서의 변동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골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. 뭐 내가 봤을 때는 건강도 이제 챙기실 나이가 됐잖아요. 어찌 됐건 간에 건강도 챙겨야 되고 하시는데 건강 때문에 아마 몸에 칼을 대셨던 분들 뭐 큰 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적던 크던 그래도 큰 병을 조금 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건강에서 문제가 조금 발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큰 병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건강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거는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8월 달에는 건강 조심을 해야 된다. 그리고 금전운은 좀 평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. 뭐 상승을 친다라기보다는 좀 유지를 시켜라. 근데 유지만 시켜도 그래도 성공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월 달에는 조금 유지만 금전을 잘 시키고 나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인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부부지간이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은 이별수가 들어갑니다. 네, 이별수가 들어오고 또 아니면은 뭐 세컨이던 뭐 솔직히 뭐 막 얘기해서 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, 여러분들, 그쵸? 요즘은 뭐 부인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별수도 좀 들어가고. 그래서 8월 달에는 그런 걸로다가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는. 왜냐하면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58살 병호생 나시는 분들 금전운은 8월 달에는 조금 그냥 유지만 시켜라. 유지만 시키고 들어가면 좋을 것이다. 그리고 또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. 그리고 문서의 변동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부부 이별 수도 있으니까 뭐 무조건 58살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. 여러분들 그래도 뭐 사람과의 인연 끊는 것도 인연 끊는 거니까 그것도 이별이니까 이별을 좋은 쪽으로 잘 받아들이고 판단하시고 가시면은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. 여러분들 초하루가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